안녕하세요, 엄지입니다. 오늘 건이랑 같이 백패킹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벨리타 캠핑장이라고 벚꽃 엄청 많은 캠핑장이 있는데 저희 집에서 3.2km 정도 걸어가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이 산책시킬 겸 백패킹 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제 가방만 메고 출발하면 돼요. 고! 고, 건일마! 신나! 났어. 복관. 지금 바람이 살짝 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 백팩 메고 걸으니까 좀 덥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집에서 가방 무게를 재봤는데 카메라까지 다 해서 거의 20kg 나왔어요. 19.8kg 나왔어. 3kg 초반만 가면 되니까 금방 가긴 할 것 같아요. 건이가 대형견이다 보니까 얘가 활동량이 진짜 많거든요. 평소 하루에 자전거 같이 타면 8km씩 뛰거든요. 그래도 쟤는 모자라요. 마당에서 막 터그놀이하고 그러는데 어쩌겠습니까. 반려견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건이랑 같이 걸으면 안 보이던 것도 막 보이고 건이 좋아하는 거 보면 저도 막 기분이 좋고 그래요. 어휴, 잘 간다. 이 길이 제가 건이랑 다니는 자전거 길이거든요. 건이가 길을 다 알아. 일로와. 건이 앉아. 간식. 가자. 저기 멀리 서우봉 해변이 보여요. 이 보이세요? 이게 서우봉이에요. 오늘 미세먼지가 많나? 좀 뿌옇네. 아, 저 앞이 다 바다인데 잘 안 보인다. 와, 여기 풀밭 봐요. 되게 평화롭다. 민들레 홀씨 오랜만에 본다. 건아, 이게 뭐야? 오. 안녕. 지금 반 이상 온 것 같아요. 건이 냄새 맡느라 엄청 행복한가 봐. 제가 가방에 화로대도 가져오고 그리들도 가져오고 캠핑장이니까 불 막 쓸 수 있어서 이것저것 갖고 오다 보니까 진짜 무겁긴 하네요. 근데 물이랑 가스는 안 가지고 왔거든요. 캠핑장에서 사서 쓰려고. 그래도 무거워요. 와, 길가에 꽃 핀 것 봐요. 나비도 날아들어. 여기 나비 보이세요? 동백꽃도 아직 있어. 간식 줘요? 하나 더 줘요? 가자. 에휴, 우리 똥강아지. 꽃이다, 꽃. 산책길 너무 좋아요. 자전거 타고 올 때는 이런 꽃 같은 게 안 보였는데 걸어오니까 꽃도 보고 되게 힐링됩니다. 걷는 즐거움을 엄청 느끼고 있어요. 동백꽃 예쁘다. 와, 여기는 유채꽃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왜 엄마들이 꽃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요즘. 너무 예쁩니다. 지금 거의 다 와가요. 조금만 가면 돼. 어? 캠핑장 보이고 있어요. 여기 벚꽃 진짜 많죠? 이야, 벚꽃 봐. 그치? 우리 거기 갈 거야. 일로 와. 아우, 방금. 아, 너무 감사해요. 얘는 우리 집 개가 아니야. 저희는 예전에 묵었던 저쪽 끝으로 잡았어요. 건이 때문에 중간은 좀 힘들 것 같아서 끝자리로 왔습니다. 오늘 저희 사이트예요. 벚꽃이 엄청나다. 와. 쓰레기 봉투 획득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갖다 주셨어요.
일단 건이 좀 묻고 매점도 가야 돼요. 물도 사야 되고 장작도 사야 됩니다. 제가 줄도 가져왔어요. 이렇게 짠. 우와, 자유의 끈이다. 놀아. 아이고 강아지. 엄마 물 좀 사올게. 너 목마르지? 매점에서 필요한 것 좀 사왔어요. 이소가스, 물, 맥주 필요하지. 창작이랑. 일단 건이 물 좀 먹여야겠다. 그래도 여기는 나무 테이블이 있어서 좀 편하긴 하네. 아, 힘들다. 물 줄게. 알았어. 기다려. 목말랐지. 저도 텐트 치기 전에 목 좀 축여야겠어요. 아우, 좋다. 엄청 시원해. 아, 좋네. 벚꽃잎이 떨어졌어. 우. 이제 텐트를 쳐볼까요? 어디에 칠까? 이쪽이 입구긴 한데 여기 벚꽃나무가 되게 예쁘게 펴 있어서 여기 이렇게 텐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지. 우와, 씨, 새똥 떨어졌어. 그라운드 시트 피자마자 새똥 떨어졌어. 웬 새똥이야. 하나 들어갈래? 와, 새소리가 엄청나네. 다 했다, 다 했다. 하나 들어가 볼래? 텐트 다 쳤어요. 건이는 맨날 이렇게 바닥에 앉아있지? 얘는 뭐 깔아줘도 맨날 바닥에 앉아있어요. 야, 새소리 봐, 새소리. 귀여워. 이제 내부 세팅만 하면 됩니다. 앞에 테이블 피고, 의자 피고, 매트, 침낭 이렇게만 하면 돼요. 오, 텐트 다 치니까 여유가 생겼어. 건아, 안 돼. 여기가 애견 동반 같이 되니까 주변에 강아지 데리고 오신 분들이 좀 있어요. 언니가 진도에 피가 흘러가지고 집 지키라는 그 북북거리는 게 있어요. 북북거리지. 허나, 안 돼. 그냥 알아는 듣는데 그래도 착한 게 짖지는 않아요. 해봤자 북북. 그나마 다행이지. 그래서 여기는 강아지 같이 올 때 꼭 전화로 얘기를 해야 돼요. 특히 건이처럼 큰 개는. 사실 큰 강아지보다 작은 강아지들이 더 싸나온 애들이 많아요. 건이는 순둥이지. 이야. 테이블에, 의자에, 미니 화로대에, 그리들에, 건이 식사에. 아, 엄청 많이 가지고 와서 뭐가 왔지 뭐야. 그래도 캠핑장에서는 막 불 뗄 수 있으니까 좋아요. 오랜만에 불멍하겠구만. 됐다. 원래 여기 제 사이트 주차자리인데 차가 없어가지고 건이가 딱 입구 지키미를 하고 있어. 텐트 밖은 온통 벚꽃입니다.
세팅 다 했습니다. 테이블 의자 세팅했고 요 디팩은 음식, 조리도구, 물, 화로대, 그리드, 스토브, 가스 이렇게 넣고 여기 여름 침낭은 건이 자리, 에어매트, 오늘은 3계절 침낭 가지고 왔어요. 혹시 몰라서 안에 리액터랑 베개 이렇게 놨고 뒤에 전실에 가방 뒀습니다. 이따가 추우면은 입을 여분의 옷 이렇게 뒀어요. 마당 지킴이 거니. 오, 좋다. 야, 벚꽃이 진짜 이쁘긴 이쁘다. 넌 항상 이런 데 있니? 건아, 하우스. 여기가 이제 너 하우스야. 들어가 봐. 안 갈 거야? 건이 산책 좀 시켜야겠다. 굿건, 산책? 한 바퀴 돌자. 캠핑장 구경. 우와, 우리 사이트에서 보는 벚꽃이에요. 여기가 관리동입니다. 매점, 화장실, 샤워장, 개수대. 이렇게. 위에 사이트예요. 여기도 팝콘이, 와, 이 자리가 더 좋다. 우와, 벚꽃 봐. 여기는 분리수거 하는데. 여기 오른쪽은 데크동. 여기는 잔디. 저 위에는 백패킹 동인데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면 좀 그렇겠다. 여기 위에. 행복하냐? 말 좀 해봐. 너랑 대화를 해보고 싶다. 가자거나. 이렇게 가면 저희 텐트가 있지요. 아이고 좋아. 건아, 거기서 뭐해? 지금 해가 지고 있어요. 이제 저녁 먹을 준비를 해볼까 봐요. 오늘 장작불 뗄 거니까 화로대 세팅하고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오늘 백패킹으로 와가지고 다 조그만 것만 가져왔어. 엄청 낡아 보이죠? 녹도 많이 쓸었어. 오늘 이거 다 떼고 가야 되는데 가능할까? 제가 오늘 토치를 가져오기가 애매해가지고 이거 뭐였더라? 갑자기 이름이 까먹었다. 아,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해. 생각났다. 보채연료. 보채연료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불 붙일 거예요. 야, 너 저기 가. 먹는 거 아니야. 뭐 바스락거리면 다 먹는 건 줄 알아? 잔가지를 먼저 좀 넣어주고. 아니야. 사이에 넣어주고 이렇게 두면 붙겠죠? 몰라, 붙을지. 붙었다. 이야, 붙고 있어요. 고체 연료가 화력이 장난이 아니야. 생각보다 불이 잘 붙네. 오늘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다시 불 붙이기 힘들 것 같아. 지금 옆에 사이트, 맞은편 사이트 다 불 떼고 있어요. 역시 캠핑장이야. 이거 좀 불이 붙고 괜찮아지면은 위에 그리드 올려서 삼겹살 구워 먹을 겁니다. 신나요, 신나. 해 거의 다 졌다. 언니 맘마 먹자. 벌써 냄새 맡았어. 먹고 싶어. 먹어.
노을 잠비 너무 예쁘다. 이제 좀 괜찮아졌다. 오늘 저녁은 삼겹살 갖고 왔어요. 삼겹살이랑 김치, 양파, 마늘. 그리고 매점에서 소주 하나 사왔습니다. 되게 기본적인 캠핑 요리를 해먹고 싶었어요. 그리들 삼겹살 구이. 열기 엄청 뜨겁네? 와, 진짜 맛있겠다. 탔다, 탔다. 불이 단점이 화력 조절을 못해. 장작을 넣더니 타버렸어요. 근데 다 익은 것 같아. 아, 예쁘게 하고 싶었는데. 끝! 이거 좀 있으면 탈 것 같아요. 빨리 먹어볼게요. 오늘 쌈 같은 거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원초적으로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김치랑 마늘, 양파, 고기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나 벌써 막 침 나와. 말해 뭐해. 너무 맛있지? 쌈장, 소금 이런 거 하나도 간 안 하고 먹었는데 김치가 간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담백하게 먹을 수 있어서 더 괜찮은 것 같아. 너무 맛있는데? 마늘도 크게 크게 구웠어요. 이거 봐, 통마늘. 고기 하나, 김치, 마늘. 이렇게. 하나 단점을 찾았어. 눈이 너무 매워요. 얘가 지금, 불 꺼질라 그랬구나. 어떡해. 거의 화생방 수준인데? 우와, 위치만 살짝 바꿔도 불이 붙습니다. 캠핑 몇 년 차야 나? 8년 차야? 9년 차? 이 정도 해야지. 너 밥 줬잖아. 아니야, 오지마. 이거 기름 많아서 안 돼. 앉아. 오. 안 돼, 이거는. 남은 거 다 잘게 잘라가지고 볶음밥 해 먹으려고요. 마무리는 볶음밥이지. 여부가 있겠습니까?
계란, 계란. 마무리는 눌러줘야 돼. 누르고. 깨. 나름 맛있어 보이죠? 역시 탄수화물이 들어가야 돼요. 맛있다, 맛있다. 백패킹으로 간단하게 왔는데 캠핑장으로 와서 매점에서 이것저것 사면서 다 충당이 되니까 오토캠핑 온 것 같아요. 지금 해 다 넘어가고 완전 밤이 됐는데 불 떼서 그런지 하나도 안 춥습니다. 난 그냥 밥이 너무 맛있는데? 너 맛있는 거 엄청 많이 줬잖아. 나보다 너가 더 잘 먹었어. 밤 되니까 라이트 비춰가지고 벚꽃이 더 예뻐졌어요. 너무 예쁘죠, 여기? 아까 구독자님께서 안주 먹으라고 나초를 선물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건이 간식도 주셨어. 너 어떻게 알고 와? 맛있게 먹어? 너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야 돼. 비록 소주는 다 먹었지만 나초는 먹어보겠습니다. 맥주 먹어야겠는데? 매점 갔다 와야겠다. 매점에서 하나 사왔어요. 빵. 또 줘? 야, 너 캠핑 나오면 엄청 포식한다, 그치? 주신 나초가 너무 많아서 옆에 오신 분이랑 나눠 먹었어요. 한 접시 드렸어. 덕분에 저도 나눔 받고 또 나눔하고. 어머머. 이거 맥주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나초 나눔했더니 나눔한 그릇이랑 맥주를 또 주셨어요. 와, 오늘 너무 행복한 하루인데? 한국인의 정이란 이런 건가? 허나 엄마 너무 오늘 따뜻한 하루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네요. 주신 구독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나눔을 하고 또 받고 혼자 왔지만 되게 따뜻하고 풍요로운 캠핑을 하고 있어요. 얘가 입고 있는 건가 모르겠네. 우와. 들고 있는 거니? 아씨, 불 꺼지면 안 되는데? 수컴댕이가 되고 있습니다. 먹어 먹어, 네 거야. 엄청 좋아하네. 다 먹어. 이거 한 통을 다 먹네. 그렇게 맛있어? 너 고구마 먹을 거니? 내가 열심히 굽고 있는데 먹을 거니? 건이 간식 겸 굽고 있는 이 고구마를 건이가 먹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고 봐. 이거 쓸려나? 어? 익었다. 익었어, 익었어. 우와. 후. 이 영롱한 고구마 보세요. 이거 그냥 숟가락으로 파먹어야겠는데? 우와. 지금 건이 뒤에서 자고 있어가지고 건이 거는 따로 빼놓고 저는 맛만 볼래요. 어씨, 방금까지 배불러서 맛만 본다고 했는데 되게 맛있네.
엄청 달아요. 마트에서 샀는데 엄청 다네. 어? 건이 눈 떴네? 너 먹고 싶지? 근데 졸립지? 오늘 너 너무 많이 먹었어. 내일 먹어, 내일. 아니, 고구마가 이렇게 맛있을 일이야? 오늘 후식의 야식까지 너무나 완벽합니다. 이제 이 장작 하나 올려놨던 것만 다 태우고 들어가서 자려고요. 여기 캠핑장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매너 타임이 시작이 되었다고. 10시 반이라 이제 슬슬 잘 준비를 합니다. 야, 너 발 한참 못 꼈다. 이거 봐. 편하게 자. 전 건이랑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건이 피곤했는지 바로 골아 떨어졌어. 저도 이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굿모닝입니다. 지금 몇 시지? 7시 43분이에요. 날은 다 밝은 것 같고 건이가 좀 으르렁 돼가지고 잠이 깼어요. 아침 되니까 마차도 다니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얘가 또 보초 선다고 살짝 으르렁 돼요. 그거나 나갈까? 산책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어제 너무 잘 잤어. 아, 화장실도 좀 가고 거니 산책도 좀 시키고 와야겠습니다. 아, 이 산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만. 옳지, 옳지, 옳지. 에이, 착하다. 어우, 숨 뻑뻑해가지고. 아니, 얘가 왜 이래? 오! 아침 벚꽃 되게 예뻐요. 눈 뜨자마자 딱 벚꽃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그쵸, 벚꽃 봐. 새소리도 엄청나네. 오늘도 벚꽃 타고만. 너무 예쁘죠? 하나 물 먹어. 하나. 에너자이저. 모닝 똥 싸러 가자. 아이고, 쉬하고 싶었어. 나와서 해, 나와서.
실외 배변에 너무 최적화되어 있는 아이야. 넌 지금 좋지? 행복하지? 했었으면 좋겠다. 산책 갔다 오니까 똥이 새 똥 맞았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오마이갓. 어제 건이 거 남겨둔 군고구마 아침 간식으로. 그럴까? 먹어. 모닝 맥주네. 지금 맥주를 먹을 게 아니라 아침을 만들어 먹을게요.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모닝 빵, 에그, 샌드위치랑 우유 가지고 왔어요. 지금 스토브랑 이소가스, 작은 냄비를 챙겨왔는데 오늘 불을 쓸 일이 없네요. 이런 거 안 가져왔으면 부피 더 줄이고 무게 줄일 수 있었는데. 몰랐네. 커피라도 타먹을 줄 알았어요. 머스타드랑 마요네즈, 꿀, 파슬리 넣어서 소스를 만들어 왔어요. 삶은 계란. 배고파. 계란 넣고 조지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이거 내 거야. 소스 너무 많다. 큰일 났다. 엄청 많네. 아이고, 그럼 맛 바꿔요.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옆집에서 수프 주셔서 빵 하나 나눠 먹었어요. 세상에, 오늘 아침 항상 빵이랑 수프 주신 거랑 우유 같이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되게 맛있어요, 수프. 머스타드 소스가 너무 많네. 수프가 너무 맛있다. 예쁘게 앉아, 옳지. 먹는 순간 바로 일어나. 다시 느끼지만 캠퍼분들이 요리를 잘하셔. 시바 있구나. 어머어머, 시바가 있었어. 언니 이렇게 짖으면 안 돼. 이거 우유 못 먹겠는데? 짖지 마세요. 이제 슬슬 정리해야겠습니다. 여기는 12시까지 퇴실인데 천천히 정리해보려고요. 정리하고 또 1시간 가량 걸어야 되니까 집에 가면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제 텐트랑 이런 것만 싸면 되는데 짐이 왜 줄질 않았지? 다 들어갔다. 나 초래? 오, 됐어, 됐어. 들어갔다. 됐다, 됐다. 60리터의 패킹 다 했습니다. 이제 요 녀석 데리고 가면 돼요. 깨끗이 다 치우고 갑니다. 아, 벚꽃 내년에 또 보자. 아, 너무 예뻤다, 여기. 이번 캠핑은 너무 따뜻한 캠핑이었어요. 몸도 마음도. 이제 또 걸으러 갑시다. 건이 산책시킬 겸 집으로. 고! 우와. 가자. 야, 너 어쩜 좋냐. 마지막까지 겹.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집으로 갑니다. 건이 열심히 산책 중입니다. 캠핑장 갈 때는 저희 집이 중산간이라서 내리막이었는데 이제 한 3, 4km 정도 계속 올라가야 돼요. 오르막이야. 집에 갈 때가 더 힘드네. 아, 계속 오르막입니다. 이쪽에는 마을이 한눈에 보여요. 오르막 지옥이다, 지옥. 들판은 언제나 봐도 되게 평화로워. 평화롭다, 그치? 좋지? 가자, 거나. 갈 길이 멀다. 여기 경사가 제일 심해요. 이 오르막만 좀 오르면은 한결 나아질 것 같은데. 건이도 빨리 안 가요. 우와, 마리다. 오, 여기서 좀 쉬다 가야겠어요. 우와, 마리다, 거나. 어머, 애들이 오네? 어머, 얘네 건이 보러 왔나 봐요. 갈 수 있겠어? 건이랑 인사하나 봐. 우와, 애들 너무 이쁘다. 건이 인기쟁인데? 좀만 쉬었다 가자. 아, 힘들어, 힘들어. 오, 한 마리 더 왔어요. 네 마리야, 네 마리. 인기 엄청 많네? 귀여워. 얘들아, 안녕. 다음에 또 봐. 말띠인 나는 간다. 하나 가자. 집에 거의 다 와간다. 좀만 힘내, 거나. 다 왔다. 들어와. 아쉬워? 집 오자마자 건이는 또 대문 앞을 지키고 있네요. 아,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샤워도 좀 하고 가방 정리도 좀 하고 쉬겠습니다. 오늘 말도 보고 거의 한 왕복 7.8 내지 8km 정도 걸었는데 또 여행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다음에는 박배낭 메고 안 갈래. 너무 힘들어. 쉽지 않았다. 아니면 짐을 좀 줄이던가. 20km 메고 가는 거는 쉽지 않네요. 거기에 대형견까지. 그래도 올해 벚꽃 캠핑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벚꽃은 1년에 한 번 피잖아요. 한 일주일 내지 2주일밖에 안 펴서 되게 순식간인데 또 건이랑 추억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 하나 물 먹어 일로 와.